첫 번째 발표는 국제해운회의소의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국제해운회의소가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 물류산업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미스터 플래튼. Are you there? Mr. Plan, can you hear me? Mr. Plan. 네, 잘 들리시나요? Yes.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If you are ready, you can go ahead.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네, 내외 기빈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 여기 지금 좀 문제가 있네요.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국제회의소의 파트너인 한국선주협회의 조봉기 상무이사님과 이 가상 플랫폼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든 분야와 무역을 대표하여 전 세계 해운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국제해운회의소는 코로나19의 중심에, 특히 선원 교체 위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는 전 세계 국가회원협회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이슈에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저희 조직의 진정한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조봉기 상무이사님의 리더십과 또 국제해운회의소를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태풍이 눈 속에 있을 때는 미래를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국제해운회의소의 역할이 해운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산업, 특히 선원들에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원 교체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 가족들에게 상품의 이동을 전 세계에 가능하게 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도 의존하고 있는 중요 의약품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해운업은 예외적으로 훌륭한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상황에 적응해가며 운영을 계속해왔습니다. 정부와 글로벌 시스템이 선원 교체 위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음에도 때문에 이 해운업에 계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선주들께도 헌신과 열심을 다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가 곧 끝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전의 이벤트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코로나 위기는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어 2008년 경제 붕괴보다도 심각할 것입니다. 이미 기록적인 수준의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또 국민들은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경제 일부는 운영 방식이 심각할 정도로 통제되기도 했고요. 아쉽게도 제가 인천에 직접 함께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의 그 훌륭한 환대를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숙박이나 여행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체 공급체인에 타격이 가는 거죠.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점차 보호주의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이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미 대선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임이 분명합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웃소싱을 철회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국내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선박 수요가 생기게 되겠죠. 이전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우리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미래에 우리가 설 것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해운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저희 국제해운회의소에서는 해운의 탈탄소화를 제4차 추진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운업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혁명입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 혁명은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해운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두로 합의된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저희 해운 분야 리더들의 몫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또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운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이 이슈에 있어 하게 될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주국이자 조선을 하는 국가로서 그리고 기술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활용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전환이 국제회사기구 IMO의 2050 전략과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희 국제해운회의소에서 적극적으로 국제회사기구에서 하는 일과 리더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IMO는 존경하는 동료 킥타림 사무총장을 수장으로 강력하고 공정하며 시행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국제회사기구가 너무 느리다. 그리고 해운은 파리협정 밖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맹렬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국제회사기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해운업의 탄소 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너무 미미하고 파리협정과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무언가를 철폐하고자 하는 것, 2년에 걸쳐 의견을 모았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자고 하는 것, 동시에 시간만 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리걸음을 할 뿐입니다. 현실을 보면 모든 국가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해운회의소의 역할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반년 동안의 역할에 있어서요. 팬데믹이 닥치고 국제해사기구가 회의를 취소해야 했을 때 저희는 그냥 등 돌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팀들이 선원 교체 위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고 또 다른 동료들은 빈 공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간을 그냥 두면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걸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해운업은 탈탄소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술 지팡이는 없습니다. 5만 개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추진장치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회원국이 모두 변화를 위한 이 야심찬 접근법에 동의하도록 하는 요술 지팡이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리고 헌신함으로써 회원국들을 한 곳에 모았고 회원국 간의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더 멀리 그리고 빨리 가고자 하는 국가들과 깊은 우려가 있는 국가들 간의 절충안을 찾은 것입니다. 이 합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중대한 발걸음이고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원국 간의 합의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40%의 탄소 집약도를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박에 줄이는 것입니다. 2008년 대비해서요. 이것은 하나의 디딤돌로서 100% 탈탄소화를 2050년 이후 가능한 빨리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협정이 승인된다면 에너지 효율 기존 선박 지표인 EEXI가 도입될 것입니다. 이는 목표 기반 기술 척도로서 에너지 효율 디자인 목표인 EEDI와 유사합니다. EEDI는 신규 선박에 적용하는 필수 지표로 2013년부터 적용되고요. 향후에는 선박이 필요 EEXI 값을 달성해야 하며 이 값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슈퍼 심프 컨셉도 승인합니다. 국제해운회의소가 2019년에 처음 제안했던 것인데요. 이미 필수인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이 엄격한 외부 감사와 함께 법으로 정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컨셉입니다. ISM 코드의 철학과 유사한데요. ISM 코드는 해운업계에서 지난 20년간 필수였습니다. 선박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SEMP에 명시된 대로 연료 효율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 심각한 부적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선박은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ISM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운업을 준수 문화에서 개선 문화로 옮기는 것이고 매우 성공적입니다. 저희는 동일한 개선 문화가 배출량 감축에도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선 문화는 언제나 준수 문화보다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은 탄소 집약 지표인 CII를 개발해서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선박에 적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EEXI와 슈퍼 심프를 보완할 것입니다. A부터 E까지 운영 효율 등급을 매기는 이 지표는 2023년부터 기존 선박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등급제의 목표는 좋은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가 나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등급을 받은 선박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은 탄탄하고 현실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규제 모두가 평화를 이끌도록 합니다. 저희는 UN 기후변화협약이 해운업의 배출량 규제에 더 적합한 기구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고 이 말을 한 사람들은 COP, 즉 당사국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UN기후협약 협상에 참여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제해운으로 인한 배출량을 두고 개별 국가 경제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UN기후협약에서 국제해사기구가 가장 적합한 기구로서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제할 수 있고 파리협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국제해사기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UN기후변화협약에서는 NDC라고 하는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NDC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강제 집행 메커니즘도 없습니다. 이것을 국제해사기구가 마련한 것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2020년 초에 국제해사기구의 황2020 규제가 발효됐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이 규제 도입으로 고통이 따르기는 했죠. 선주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 규제를 준수하고자 했고 또 공급체인과 몇몇 용선주들과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시스템이 다른 산업의 규제들보다 훨씬 효과가 있고 지역별로 시행하는 제도보다 훨씬 나으며 이 UN기후변화협약의 프로세스보다 훨씬 실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민간 부문 주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포세이돈 원칙과 새로운 해상 화물 현장과 같은 다른 이니셔티브에도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을 활용해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저희가 해온 것들을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각국 정부와 수년에 걸쳐 일하며 공통 척도를 마련했고 지난주에 합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하고 믿을만하며 공정한 척도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고 선주들과 관리자들이 적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것은 4차 추진혁명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초기 단계에 빨리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함께 제안서를 만들 때 몇몇 소수에게만 효과적인 게 아닌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모든 전환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디어,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을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방적 그리고 지역적 접근은 시작을 왜곡하고 전환을 더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해운 ETS는 사실 해운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같은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 ETS는 또 남반구 국가들에게 불공평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배출력을 충분히 감축할 수 없고 더 중대한 다음 단계, 즉 완전한 탈탄소화를 늦출 것입니다. 유럽 연합 측에 저희와 손잡고 이 IMO와 손을 잡고 이 업계를 지지함으로써 IMO의 2050 전략을 달성하는 데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다음 10년 그 너머를 보며 국제해운회의소는 업계 제안 최전선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국제해운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중요 펀딩을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IMO의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제로탄소 기술과 추진 시스템 필요한데요. 뭐 재생에너지 원으로 또 생산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직 뭐 그 형태나 규모 면에서 대형 상선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양 항해의 경우 현재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해운업계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국제해양연구개발위원회 IMRB의 설립입니다. 비정부 연구개발 조직으로서 IMO 회원국들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IMRB 재원 조달은 전 세계 해운회사를 통해 받게 되고 필수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선박 연료 1톤당 2달러를 전 세계 해운회사들이 내면 결과적으로 총 50억 달러 정도의 펀딩을 10년에 걸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업계 전체가 연구개발을 가속해야만 IMO 회원국들이 2018년에 합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해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로탄소 배출 선박을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하는 걸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ICS와 업계 파트너들 세부사항을 논의하여 거버넌스와 펀딩을 통해 공조 연구개발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고 저희가 2023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펀드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원업계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여하고 싶어하고 향후 잠재적으로 추가 펀딩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회장님께서 에스벤 폴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계획을 론칭한 건 지난 12월이었습니다. 회원업계는 반드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서 국제회사기구에서 마련한 도정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때문에 혁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안은 아주 간단하고 믿을만하며 달성 가능합니다. 각 정부가 이 대담한 움직임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뭔가 진보를 해야 하는 이니셔티브, 잘 알려진 이니셔티브가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투명하고 야심차고 또 달성 가능합니다. 현실을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제로 배출 선박 주문을 다가오는 다음 10년 중 5년 내로 시작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는 채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산업에서 성공과 실패를 했고 우리는 이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선박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자 한다면 숙고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말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강의실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제안 말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리는 의사결정들은 회의실을 훨씬 벗어나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4차 추진혁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회로 세계 경제와 비즈니스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 토론도 기대하겠습니다.